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야당이야말로 패륜 공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 최상병 사건을 통해서 장관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당 공천을 패륜 공천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이 대표와 관련된 과거 의혹들을 열거하며 그대로 받아쳤습니다. 패륜이 뭐죠? 패륜 홍수 욕설, 배우 관련 의혹, 검사 사칭, 대장동 비리, 음주운전, 정신병원 의혹. 제가 너무 많아서 다 말을 못하겠어요. 이 대표를 공천한 것이야말로 패륜 공천이라며 국민이 평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총선 의석수 목표로 151석을 언급한 데 대해선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몇 석 목표라는 말을 하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 등 지도부는 여당 험지로 분류되는 경기 고양시를 찾아 서울 편입 문제와 경기 남북도 분도 가능성 등을 논의하면서 표심도 공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은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고리로 집중 공세를 폈습니다. 이 대표 등 지도부는 충남 홍성과 천안 등을 찾아 이른바 정권 심판벨트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인데 고민정 최고위원이 복귀한 가운데 열린 최고위에선 이종섭 주 호주대사 내정자의 출국을 두고 비판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인 은닉, 범인 해외 도피 사건입니다. 결국 은폐 도피의 주인공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결국 국민들에게 증명한 것으로. 홍익표 원내대표는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직권 남용이라며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하고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장민성입니다.